교기를 앞세워 총장님, 대학원장님, 권호섭 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권호섭 주식회사 LMP 코스메틱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호섭 주식회사 LMP 코스메틱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호 대학원장님께서 권호섭 회장님께 명예 이학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위 수여 추천안. 권호섭 회장은 1959년생으로 1985년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지질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1987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접목시킨 코스메슈티컬 전문 화장품 회사인 LMP 코스메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경영인으로서 재단법인 메디힐과 메디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교회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에게 건립기금을 쾌척하였으며 발전위원회 위원과 법인 이사로 활동하며 모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권호섭 회장은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고려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대학원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임상호.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 권호섭 회장님께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원장님, 그리고 권호섭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명예 이학 박사 권호섭. 위부는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기에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분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세 분께서 사진 촬영에 잠시 있겠습니다. 예, 총장님, 대학원장님, 권호섭 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광스러운 고려대학교 명예 이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며 우리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개척하는 지성의 모습을 삶으로 온전히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호섭 회장을 모시고 오늘 명예 이학 박사 학위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이 담긴 최고의 학위인 명예 이학 박사 학위 수여를 회장님께서 수락해 주셔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고대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이 영예로운 자리를 빛내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님, LMP 코스메틱 임직원 여러분, 고대에서 함께 공부한 선후배, 동기 여러분, 이과대학 교수님, 재학생 여러분과 모든 고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 회장님은 두 번의 사업 실패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척과 불굴의 정신으로 굳건히 일어나셨고 돈은 잃어도 신뢰는 잃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걱정하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물론 미래 인재 육성에 중대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과대학 지질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으며 익힌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창업가의 도전 정신은 지금 1억불 수출탑의 역사를 이뤄가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LMP 코스메틱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LMP 코스메틱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접목시킨 코스메슈리컬 기업으로서 메디힐 마스크팩을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직원 3명에 자본금 5천만 원이었던 규모가
지금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온전히 담긴 LMP 코스메틱은 고용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작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직원들의 신뢰와 복지 우선이라는 인재 중심의 경영으로 글로벌 인재가 LMP 코스메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도 크셨습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기부라고 겸손히 말씀하셨지만 2015년 장학금에 이어 2016년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 감사의 밤에 당시 단일 기부액으로는 최고 금액을 헌납하시어 21세기 기초과학 연구의 전초기지가 될 메디힐 지구환경과학관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실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최첨단 실험 장비와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챙겨주셔서 앞으로 고려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기초과학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름다움, 건강에 대한 회장님의 철학은 체육인재 후원회까지 이르러 LPGA 후원과 함께 고려대학교 체육인재에 대한 지원에도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고연전 마스크팩 배분은 재학생은 물론 교우들에게도 최고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고려대학교 송추구장에 새로운 스탠드가 준공이 됩니다. 회장님의 후원으로 우리 고대 학생 선수들은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체육인으로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장님의 공헌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디힐 장학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매학기 수여하는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를 역임하시면서 고려대학교와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큰 뜻을 함께해 주시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는 이미 고려대학교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2017년에는 고려대학교 발전 공로상 크림슨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고려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시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신 권호섭 회장님의 공로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마스크 뒤에 가려진 회장님의 눈물과 땀,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후배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신 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개척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대 가족은 그 길을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명예 이학 박사를 수여받으시는 권호섭 회장님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수여받으시는 모교의 명예 박사 학위가 회장님과 가족분들께는 물론이고 LMP 코스메틱의 모든 임직원들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 영예스럽고 보람찬 일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장님은 적은 가격으로도 아름다워지는 행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단 한 장의 마스크팩을 사는 소비자에게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한 배려와 정성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도록 오늘 영광스러운 식전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권호섭 회장님의 공적이 더욱 드높아지고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신 회장님과 오늘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호섭 회장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고대에서 석사학위 받을 동안 저희 지도교수였던 소치석 교수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염청장님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메모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지도교수님 소 박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모지 적어왔습니다. 근데 이건 좀 큰 겁니다. 저희 지도교수 소 박사님은 신문지도 이렇게 오려서 메모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가 3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고대에서 세 번째 이렇게 영예로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학부 석사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데 그 여태 석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저희 형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 모친께서 학부 석사 있을 때마다 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저희 모친께서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저희 모친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친은 69년부터 87년도까지 화장품 제조회사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7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3남매를 손수 공장 옆에서 저희들을 사업도 하면서 더 저희를 훈육하면서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항상 또 비교 대상이 되는 저희 형님.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형님은 전교에서 1등에서 5등, 저는 반에서 3등에서 5등.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형보다 조금 낫습니다. 아주 조금 낫습니다. 왜냐? 제가 형보다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좀 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웠을 때마다 제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격려해 준 저희 형님, 저보다 두 살 차이인데 저희 고르덕 형님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안 보고했더니 여기 본 대로 처음에 염청장님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우리 저 교직 교수 때 감사하고 또 우리 전임 총장님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과 선배님들 또 저희 후배님들 또 저희 동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다 우리 동기분 그다음에 선배님들 후배님 덕이다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점심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맨날 내가 돈 내다가 오늘 공짜로 먹었는데 저희 과 지금은 지구환경과죠. 맨날 지질학과인데 지구환경과 교수님들이 와 오늘 점심 사줬습니다. 그것도 학교 식당에서 와 고대 그런 식당이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또 부러웠던 것이 1층에 보니까 삼양사에서 기증했더라고요. 와 또 도전 받았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더 큰 건물 지어줘야겠다.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안 하면 저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줬고 저가 어려울 때 제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 어려울 때 정말 눈물로서 뒷바라지신
저희 박선희 저희 집사람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의 날개입니다. 일어나 한번 저희 날개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해. 아 원래 못생겨서 그럽니다. 자신 생기면 잘생겼는데 좀 요새 좀 나이 들어서 뚱뚱한 선수가 됐지만 젊었을 때 굉장히 예뻤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엔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의 작품인 우리 권혁재 여기서 공부하고 회사 입사한 지 1년 6개월 만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저도 며느리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권혁재 그다음 우리 권혁재 날개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권혁재 날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 인생에서 정말 두 명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40년 된 친구들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하고 있는 권익현 교수. 제가 이 친구는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잊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총장 이거 얘기 길게 해도 됩니까?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신내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익현 교수 가장 제가 어려울 때 98년도인데 그때 아마 6월달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정말 어떤 분이 투자하기를 놓고 투자를 회수하고 그래서 회사에 딱 보니까 어음이 4억 5천 들어온 어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는 돈이 정말 1억 5천 밖에 없었습니다. 3억을 이틀 만에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 친구들한테 돈 너무 많이 꿔서 돈 더 꿀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익현 교수한테 제가 전화해서 우리 여기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같이 망하리. 요번에 네가 알아서 해라. 요번에까지 너 도와주면 나도 망한다. 우리 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하면 도와주겠다. 첫째로 도와줬고요. 근데 우리 권익현 교수한테 아침에 불러서 야단 식사에 얻어먹었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느냐. 정말 그때까지 권 교수가 저한테 자기 장모님 돈, 자기 형님 돈, 자기 누나 돈 저한테 한 14억 정도 빌려준 상태입니다. 이들 집 자식이에요. 그래서 14억 정도 빌려줬는데 돈 더 없다. 그래서 네가 좀 더 알아봐라. 1억만 좀 알아봐줘. 정말 그리고 제가 1억 구하고 이제 2억 5천만 더 막을 수 있어서 저희 거래처 가서 사장님께 사정했더니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공 교수가 전화 왔습니다. 야 어서 봐. 대학 교수가 좋더라. 아마 여기 있는 교수님들 아마 좋을 겁니다. 무담보로 2억까지 대출을 받는다. 이게 14억을 저한테 빌려줬는데 정말 면피하려면 한 3천, 5천 정도 했으면 면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권익현 교수가 야 대학 교수가 좋더라. 무담보로 2억까지 해준다. 와 제가 그 말 듣고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내가 이런 친구가 있어. 아마 그 옆자에 지금 여기 와 있던 그 당시 이문모 이사였고 현재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맞죠? 이문 부사장님. 제가 바로 옆자에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권 교수가 2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친구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숙제 주면 마케팅 교수에서 숙제 주면 하루 만에 풀어옵니다. 그래서 나보고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라. 최소한 한 달은 줘야 된다. 이번에도 또 제 고민도 해결했고요. 항상 정말 좋은 친구고 또 아울러 우리 김필규 회사의 변호사실 때 그 친구도 역시 검사인데
그 중에서 한 말 있습니다. 검사 돈 빌려가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그 중에서 저도 한 12억, 13억 껐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빚 제일 많이 꼈을 때 62억까지 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필규 변호사한테도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신 저희 LMP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누가 연예인이 시상 받을 때 열거하죠. 그래서 저도 열거하겠습니다. 차대혁 사장님, 이문부 사장님, 신경지 사장님, 최양서 부회장님, 그다음 우리 정창국 사장님, 이규룡 부사장님, 그다음 나의 영원한 파트너인 어떤 파트너이냐? 놀이 파트너입니다. 저 훌라고수 좋아하는데 훌라고수 같이 치는 우리 최양석 사죠 황강석 사장님. 근데 오늘 저희 이선주 대표님, 또 추기훈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공영화 고문님, 또 갑자기 이용균 고문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많은데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 항상 이걸 마음에 삼고 남은 생 제가 고대 7, 8, 6, 8, 2, 1, 7인데 78년도 그다음에 이과대학 60, 6, 8 그다음에 학번 2, 1, 7인데 그 번호까지 까먹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맡은 목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하면 혼란 사람입니다. 제가 대동기구 제일 친했던 신동춘 감사하고 저 친구 때문에 제가 학부 졸업했습니다. 했으니까 동춘한테 감사하고 또 많은 뭐 이석준, 이기세트도 감사합니다. 아, 물론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부르게. 아, 또 있네요. 우리 이영수 전무 저 밑에서 20 6년 제 밑에서 일하고 있고 또 저희 탤런트 이훈 그다음 우리 심유 전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가 심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쓰고 두 번째 고대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습니다. 한번 기부는 뽐내는 거고 한번 기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박명진 이사님 기억하시죠? 예. 제가 저 약속한 거 그것이 일행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호섭 회장님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 대표로 학교 홍보대사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 행사 진행상 두 분의 그 꽃다발만 있을 거고요. 나중에 또 사진 촬영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예 사진을 좀 찍게끔 예. 예, 다음에 가족분들 꽃다발 가져오셨으면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진 촬영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권호섭 회장님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